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1994년 TV 광고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을 보니 뭐 미국 뉴욕이죠. 평균 나이 43세 도그워치 구독자분들이라면 벌써 어떤 시계인지 뭐 느낌이 오실 거라 믿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시계, 그리고 그 추억의 그 파란 불빛, 바로 이거죠. 그 파란 불빛으로 전기가 나간 뉴욕을 비춘다는 뭐 말도 안 되는 설정입니다. 오늘 리뷰 시계는 타임엑스의 익스페디션입니다. 타임엑스는 베네딕트와 버넴이라는 두 명에 의해서 창립되었습니다. 원래 이 두 사람은 본인들의 이름 이니셜을 딴 BNB라는 노쇠 제조업체를 운영 중이었는데, 군인들을 위한 노쇠 단추라든가 기구 등을 만들어서 이미 크게 성공을 거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노쇠 회사 BNB가 위치한 미국 커네티컷주 노거턱 리버밸리에는 여러 시계 제조업체들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미국의 스위스라고 불릴 정도로 당시 리버밸리의 시계 산업은 빠르게 성장 중이었고, 이를 본 베네딕트와 버넴씨는 1854년 노거턱 바로 옆 워터베리 도시의 타임엑스의 전신인 워터베리 시계회사를 설립하여 시계세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워터베리 시계회사의 목표는 유럽제 시계처럼 뛰어난 품질의 시계를 누구나 찰 수 있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바로 현재까지 이어오는 타임엑스 시계가 추구하는 회사의 철학입니다. 타임엑스 역사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만 전달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잉거솔 형제들과 사업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1896년 1달러에 출시한 잉거솔 양키 워치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1달러짜리 잉거솔 양키 포켓 시계는 당시 가장 저렴한 휴대용 시계였으며, 지금 가격으로 환산하면 30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터베리 시계 회사는 1년이라는 보증 기간과 가격 대비 높은 품질로 1900년까지 600만 개 이상의 양키 워치가 팔렸다고 합니다. 화폐 달러를 유명하게 만든 시계로 역사에 기록되었다고도 하네요. 두 번째는 월트 디즈니와의 라이센스 협업으로 대공황 당시의 경제 위기를 극복한 사례입니다. 1933년 시카고 세계 박람회 기간에 미키마우스 시계를 출시하였는데, 시침분침 핸즐을 미키마우스의 팔과 손으로 구성하는 시계인데, 미키가 시간을 가르쳤다는 것으로 보이게 되어 전국의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았고 특허까지 등록되었다고 하네요. 박람회 첫날 11,000여개가 팔렸으며, 대공황에 출시하여 당시 가격으로 1달러 50센트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대공황 기간 동안 기업 파산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타임엑스 시계의 대표 기능인 인디글로의 탄생입니다. 타임엑스가 후원하는 철인 3종 경기의 이름을 딴 아이언맨 시리즈는 1990년대까지 가장 많이 팔린 스포츠 시계로 현재까지도 타임엑스의 인기 라인이며, 1988년 인디글로 기술을 특허로 등록을 하고 1992년 아이언맨 라인을 통해 인디글로 야광 시계를 출시하였습니다. 버튼 터치 한 번만으로 다이얼 전체가 이렇게 켜지는 특유의 천록색 백라이트는 당시 혁신적인 타임엑스의 특허였으며, 현재까지도 타임엑스 시계 70% 이상에 적용되는 시그니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1993년 세계무역센터 폭탄 테러 당시에 한 용감한 투자 분석가가 동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자신의 타임엑스 시계의 인디글로 기능을 사용해 40여층의 계단을 안전하게 내려갔었다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인디글로는 즉각적으로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타임엑스 익스페디션 레인저 모델입니다. 가격대를 생각하면 예상대로 박스나 패키징은 별거 없습니다. 현재는 태양광으로 충전되는 레인저 솔라 모델이 신형으로 출시되었지만, 제가 사용하는 이 구형 모델도 쉽게 인터넷에서 6만원대 정도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모델명은 TW4B10600이며 시계 스펙은 띄워드리겠습니다. 케이스 사이즈가 43mm, 두께는 11.5mm이며 재미있는 부분은 케이스 소재가 스테인리스가 아니고 브라스, 즉 노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당연히 원가 절감입니다. 허접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비는 부분 없이 케이스 전체를 비드 블라스트 마감을 하였습니다. 비드 블라스트 공법은 미세한 유리 구슬을 고압으로 분사하여 금속 표면을 무광 처리하면서 조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줄여주는 공법이라고 하는데, 공항 건물 지붕이나 관제탑 외벽 등 반사율을 줄여야 하는 기능성 자재에 적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하네요. 개인적인 느낌은 샌드블라스트와 느낌이 좀 비슷하면서도 살짝 더 무광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노쇠 케이스는 가격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면서도
칭찬할 부분은 그래도 뭔가 나름 시계 제조 역사와 노하우가 있는 대기업인 만큼 깨끗하게 마감이 되어 생각보다 엄청 뭐 싸 보인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방수가 50m밖에 안 되는 만큼 논 스크류다운 케이스백에는 익스페디션의 E자가 이렇게 새겨 있고 케이스백만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시계는 확실한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단점은 전면 베젤까지 함께 노쇠인데 돌아가지 않는 케이스와 일체형 베젤입니다. 함께 주조로 찍어낸 것 같고요. 상부쪽 링만 별도로 붙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돌아가지 않는 베젤은 좀 어색하죠. 예. 또 하나의 단점은 사실 기능과 관련이 있어서 이걸 단점이라고 해야 하나 싶긴 한데 인디글로 작동 때문에 용두가 평상시에도 이렇게 튀어나와 보입니다. 제가 단점으로 뽑지 않으려고 했는데 홈페이지나 해당 모델의 공식 사진에는 보시면 이렇게 용두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진과 실물의 불일치? 뭐 그런 느낌에 항상 용두를 좀 풀어서 시간을 조정하는 게 익숙하신 분들께는 뭔가 이 시계 용두도 좀 잠궈줘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충동을 볼 때마다 느끼게 해주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네랄 글라스는 6만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단점으로 뽑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타이맥스가 중국산 시계랑 비교할 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몇 가지 소소한 단점들을 충분히 커버하는 장점이 있는 시계입니다. 바로 디자인입니다. 시계를 대충 봐도 편안함과 안정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입니다. 다이얼을 보면 바타입의 인덱스와 숫자가 프린팅 처리되어 있는 부분은 좀 아쉽지만 이너 베젤 덕분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입체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비행기 날개처럼 보이는 이 시침 끝을 빨강으로 처리한 부분도 소소한 포인트이며 다이얼 전체적인 베이지 컬러가 야외 활동 시계로는 적합한 뭐 필드워치 느낌을 좀 줍니다. 무엇보다 최고의 매력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바로 그 추억의 불빛 인디글로입니다. 용두를 이렇게 누르시면 보이시는 대로 깔끔하고 과하지 않으면서도 뭐 시인성으로는 세계 최강인 인디글로 백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저는 이 시계를 차는 날이면 틈만 나면 눌러서 인디글로를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시계를 차고 계시면 수시로 눌러보면서 잠시 옛 추억을 뭐 떠올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뭐 학창 시절이 생각나네요. 그때 그녀. 예. 누군가에게는 단점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장점인 게 이 타이맥스 시계는 쿼츠 무먼트 초침 소리가 좀 큰 걸로 유명합니다. 거슬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침 소리를 좀 좋아합니다. 바로 이 소리죠. 듣고 있으면 차분해지는 것 같고요. 뭔가 작동하는 느낌도 좋습니다. 러그폭은 20mm라서 줄질에는 유리하지만 케이스 크기 대비 러그가 좀 좁아 보여 나토 스트랩 교체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살짝 언밸런스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냥 기본으로 주는 이런 평범한 가죽 스트랩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가죽 스트랩은 뭐 가죽 냄새가 나는 것 말고는 뭐 별 특징은 없네요. 뭐 그냥 튼튼해 보입니다. 총평입니다. 솔직히 이번 리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된 점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인디글로가 뭔지 모르겠다 그 감성을 모르시는 분들께는 이 시계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은 시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타이맥스 튜브의 그 파란 불빛을 오랜만에 보니까 옛 시절 기억이 난다. 그 당시 추억과 낭만이 막 떠오르는 학창시절의 향수가 느껴지는 저 같은 분들께는 솔직히 6만원이면 뭐 구입하셔야죠. 예.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벌써 1000명이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